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공략할 수 있는 오늘의 시초가 종목을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간 단위 목표주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주간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종목 리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5명의 전문가 가운데 누가 가장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공개를 해드릴게요. 정태근 팀장의 지난주 두 번째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크라운제가 지난 4월 16일 시초가에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매수 후에 목표 주가를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날 도달했고요. 15,000원. 말씀드린 그날 바로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11.94% 수익률이 났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더 높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35.4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주간 고가가 18,150원, 목표 주가는 15,000원이었던 종목이었는데요. 크라운제가 제가 그때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사실은 윤 씨가 파평 윤 씨가 아니고 해남 윤 씨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시장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네. 않다라고 보는 그걸 게 그걸 이용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미국 대선 때 그 한성기업이란 기업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시라큐스 대학 동문이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예.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주식시장이 정말 창의력이 높은 시장이고 흥미거리를 참 가시거리를 많이 찾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뭐 챙길 것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좀 얍삽한가요?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일선을 지키고 있어서 네. 만약에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욕심을 네. 부리셔서 아 18,000원 가니까 2만 원 가겠지 이러면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만큼 가지는 못하고 지금 오일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대응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시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확고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계속 AS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종목이 10개에다가 20개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딱 금요일까지 예. 수익이든 손실이든 딱 금요일까지 그렇게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요? 하루짜리 아니면 딱 금요일까지 일주일만. 아, 일주일 최대 일주일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예. 주 금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네. 계속 종목이 계속 나가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뭐 대응하기 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딱 일주일 단위로 정태근 팀장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앞으로 이 코너가 네. 정태근 팀장님 개인적으로도 대표 코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의 업종은 굳이 역자면 건설? 네. 네, 건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이 청약 시장은 소위 말하는 불패가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청약 흥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 일단은 해외적보다는 국내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예를 들게 되면은 그 해외 수주액이 35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건설업종의 해외 수주의 그 동전의 양면 역할을 하는 게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의 수주가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남미 쪽으로 수주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주가 다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액이 300억 달러대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400억 달러대 그리고 500억 달러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도 2018년 전까지 계속 행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해외 쪽에서는 일단은 수주가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0억 달러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분기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20대 1입니다. 여전히 높아요. 뭐 신문을 좀 참고하니까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단순히 20대 1로 보면은 그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1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20명 정원에 400명이 지원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네. 380명을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1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400명 중에서 2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도 네.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은
제일 낮은 경쟁률이 67대1이었어요. 근데 제일 높은 경쟁률은 452대1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창원 포르지오 더 플래니티넘 같은 경우는 478세대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또 18.2대1.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높아요. 그렇게 높기 때문에 이 흐름이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국내 민간 분양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건설업체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결고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올해도 민간 분양 물량은 30만 가구에서 39만 가구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25%가량을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또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은 민간 플러스 공공까지 하게 되면 올해 일단 확정된 건 51만 가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다 이 얘기 나오게 되면 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분양 쪽으로 수주를 많이 가져오는 건설주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건설주는 정책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도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기조 전환이 되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쪽에 대한 이야기도 공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지금 취임한 이후에 올라간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정부에 요청을 하면서 빅딜을 제안했거든요. 건설주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 상당히 좀 높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예사 같은 경우에 건설의 그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관리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설업종 호재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사가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 윤석열 테마가 묶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거 윤석열 부인 테마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예요.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재명 테마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25죠. 저 이거 기억해요. 저도 어제 봤거든요. 25% 대 22%. 저 순간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25%는 이재명 도지사 더 높은데 그러면은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든지 제3지대로의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찌 보면 또 윤석열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테마가 아니라 윤석열 부인 테마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부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히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르 코르 비지에 젠 전이라는 이 후원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 묶였는데 참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아침부터 코르 비지에 전 이런 후원을 했기 때문에 묶였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또 다른 테마가 없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너무 대선 테마만 말씀드린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그 미국의 한미 글로벌과 좀 유사한 회사인 그 CM 회사, 건설 관리 회사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처음 인수 당시에는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 공시 들어갔게 되면 83%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택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설계 전문 공공 건축 위주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공 건축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코소모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사업 연결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인 에코시안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신증권과 대신증권이 에코시안과 협력을 해서 현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윤석열 테마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그리고 탄소 배출권 요 부분도 좀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초가에 공략하면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요것도 공교롭게도 지난주 크라운즈가 좀 비슷해요. 목표가 일단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그 4월 20일 날 상당히 좀 큰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날 25%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제 예상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로도 투자심리 엮이고 있는데 한미 글로벌은 직접적으로 자회사, 미국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